이번 시간에는 PNG 포맷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NG 포맷의 이미지는 3D 프로그램이나 영상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또한 웹 이미지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PNG 형식 같은 경우는 파일 용량 적게 나가면서도 퀄리티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이미지 내 투명한 영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웹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되는 거의 JPG 형식과 마찬가지로 웹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이미지 포맷입니다. 뿐만 아니라 3D나 영상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두루두루 사용되는 그러한 포맷이 바로 PNG 포맷입니다. 파일 메뉴로 가고 세이브 카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PNG 선택하고 이름을 PNG라고 하겠습니다. 확장자는 PNG로 됩니다.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옵션은 설정할 거 없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사이즈에 따라서 저장하는 속도가 좀 약간 다른데 그냥 디폴트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 메뉴에서 오픈하겠습니다. PNG 형식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PNG 파일이 열리는데 PNG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 포토샵에서 있던 레이어드, 그리고 이펙트라든지 마스크가 전부 하나로 합쳐집니다. 하나로 합쳐지고 대신 이 투명한 영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